피칠 갑을 한 채 도주 중인 여자와 그녀를 쫓는 노인이 보입니다. 살기를 뿜으며 여자를 죽이려 하는 노인. 걷지요. 이봐, 私の것도 しか 考えてないよね. 그런 노인과는 다르게 쫓기고 있는 여자는 자신을 죽이려는 노인에게 애정을 보이며 사랑을 갈구합니다. 밀걸레를 손에 들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남자아이의 머리를 후려치는데 여자아이의 이름은 나미입니다. 사고를 친 후 부모님을 기다리는 나미. 부모님을 대신해 언니가 학교에 찾아오고 나미는 크게 실망합니다. 가정 쪽으로 보이는 아빠와 기품 있어 보이는 엄마.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가족에게는 무관심하며 맹목적으로 해외의 빈민 아동 구호에만 열정을 쏟는 엄마. 우선순위에 맨 처음이어야 할 가족들을 내팽개친 후 떠나버립니다. 아내를 병적으로 사랑했던 아빠는 실연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장의 역할을 포기한 채 새로 생긴 애인과의 시간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언니네, 그래도 이슈니 클라스 코토니 시타노. 고멘네. 설상가상으로 가족 중 유일한 정상인인 언니마저 평범한 삶을 꿈꾸며 남자친구와 떠나버리고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돌봄을 상실한 나미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는 홈쇼핑 채널의 쇼호스트 뿐입니다.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대고 홈쇼핑을 통해 다량의 물건을 사들이는 나미. 방 안엔 물건들이 쌓여가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라도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나미. 하지만 네, 오토산 맞대요. 무슨 염무시시나이데? 오토시 염무시시나이데? 매달리는 나미를 뿌리쳐버리고 애인의 손에 이끌려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역시 인간은 고독이다. 모두에게 외면당한 나미는 방임이라는 학대 속에서 고독이라는 방 안에 갇혀버립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영앤 리치로 성장한 나미.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이겨내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만 취미도 됐다. 나는 사비스기에 헨이なってしまった人たちを 고독치と呼び 日々 고독워칭에 明け暮れた. 永久の 孤独地を 発見した時の 快感は 特別だ. その 行動を つぶさに 観察して 記録に 残していく. 孤独地には 様々な 種類がある. その 生態系は 多様だ.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나미는 夏の夜に 病気の 一人息子を 失ったと言われる 彼女. 자신과 비슷한 고독인들을 관찰하며 스토킹하는 고장난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나미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찰 중인 고독인들의 죽음. 고독사입니다.
노인의 시체와 셀카를 찍으며 환희를 느끼는 나미. 하이, 치즈. 대인관계 능력과 공감 능력을 상실한 채 관음증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미잖아! 심았다. この辺りは危険区域だったんだ. 졌다. 유일한 가족인 언니와도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죠. 여느 때처럼 고독인을 관찰 중인 나미. 오늘의 관찰 대상은 비둘기 나미입니다. 비둘기를 괴롭히는 남자와 시비가 붙습니다. 사람도 죽여봤다는 소리에 잠시 주춤하던 시비남. 하지만 남자의 가오가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 두개골에 하이파이브를 날려버리고 그 결과는 난 게임으로 죽고 싶어. 고독사하기엔 심하게 팔팔한 비둘기남은 잠시 스킵한 후 다른 고독인을 찾아 나섭니다. 찾은 듯 합니다. 고독지 확인? 괴팍한 태도로 타인을 배척하고 삶에 대한 미련 따윈 없어 보입니다. 부실한 끼니를 쓸쓸히 해결하고 와야지. 자식과의 관계도 남보다 못한 나미에게 있어서 노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모습으로 바쁘게 어딘가를 향합니다. 노인의 집이 한눈에 보이는 장소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합니다. 맞아, 안나니 괜찮은다. 관찰을 시작한 지 1ヶ月. 최강의 고독지와 미르미르 우치니 요와테이크.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노인. 나미가 기대하던 환희의 순간이 멀지 않아 보일 때 이쇼니 요미마센까? 봉사활동을 하는 전도사 수연이 등장합니다. 환희의 순간을 고대하며 어김없이 관찰을 시작하는 나미의 눈앞에 そこで 예수와 이와레타 카미오 신지나사이 우미노 나카데 운코시테와 이케나이토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건나노 우사다. 나미는 강한 분노를 느끼며 잊고 싶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노 토키도 오나지다. 자신을 외면한 채 애인과 시간을 보냈던 비밀의 방. 나미의 아빠는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선택했고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는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私のなんだから私のなんだから 비둘기 남을 찾은 나미는 그에게 돈 뭉치를 던지며 질문합니다. 네. 아나타 히토고로시테 혼토? 유고토 키이타라 사와라세테 아게루. 거액의 돈과 함께 순진한 콩덕무비는 알 길이 없는 대가를 약속하며 무언가를 의뢰합니다. 소네 나니? 그 시각 노인은 10시간 무시란노가? 네. 저 하리하리. 와, 어떻게 그렇다 나 왜? 어? 그다. 대츠오나. 되기로다게 이토코 이레테야레. 에? 가쿠히와 다시테야루. 아들과 화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이, 대츠오. 아따고. 수연의 차를 가로막는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수연의 파트너를 향해 망치를 들어 올리는 비둘기남. 그리고 수연까지도 불길한 기척을 느끼며 잔뜩 긴장하는 노인.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뒷걸음질 치는데 그때 노인의 집에 침입해 그를 감금한 나미. 수연을 대신해 성경을 읽어주고 하반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도 먹여주고 심심히 할까봐 재미난 영화도 틀어줍니다.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는 비둘기남. 하지만 방해물들을 모두 처리한 나미는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아들이 찾아옵니다. 아다라시 보란티아です. 아, 교회의. 이마 조금 늦은 ところです. 아. 자, お願いします. 수상한 소리에 걸음을 멈춥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뭐야지? 소리 없이 아들의 뒤로 다가오는 나미. 그리고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낸 노인. 괜찮지 않습니다. 노인의 슬픔과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미는 그에게 먹일 저녁거리가 걱정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해맑게 마트를 휘젓고 다니는 나미. 끼어나! 그 시각 노인은 열쇠를 이용해 속박을 풀고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을 애절하게 불러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어버리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온다! 고추다! 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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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다! 발바닥에 지압을 해주고 피어싱도 달아주네요. 감동한 나미는 반격에 성공한 나미는 장소를 이동합니다. 걷지요. 목숨을 건 노인과는 다르게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이 즐거워 보이는 나미. 자신을 향한 노인의 사르까지도 관심이라 느끼며 행복해합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게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는 나미. 분노를 가득 담아 찔러오는 노인의 죽창을 나미는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노인을 향한 집착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본반의 럭키 상품은 32인치 신가타 텔레비 무속.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 종교에 숨어 가족을 포기한 아빠,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아 방이명 아동학대를 받으며 성장한 나미. 그런 나미에게 TV 속 노인은 부모이며 친구이자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부모에게도 노인에게도 결국 사랑받지 못한 나미. 멀어져 가는 노인과 수연을 바라보며 나미는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방이명 학대와 홀로 지내는 독고 노인들의 고독사를 꼭 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외면하고픈 소재를 나름 잘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이지만 한 번쯤은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콩덕무비는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또 봐요. 안녕!